예, 어머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래 저한테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하신 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편안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잘 들어볼게요. 아, 또 사연이라고 하니까 벌써 눈물이 그러셔요. 나네. 아, 지금 원래는 제가 저희 아들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요. 근데 저희가 아이가 넷이에요. 넷인데, 저희 딸이 원래는 스무 살때 재수를 하는 중에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조울증인지 이런 걸 몰랐어요. 우울증 이런 것도 몰랐고, 근데 그때 발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좀,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갔는데, 저희가 해마다 이제 얘가,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학 4년을 참 힘들게 지나왔거든요. 저희 이제 아들이, 저희가 이제 첫째 애가 지금, 조울증인 상태고, 그리고 이제 셋째인 아들이 이제 하나 건데, 그 아이가 이제 너무 지금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신청하기는 되게 담담했는데 또 얘기 나오니까 좀 그러네요. 그러시네요. 아 천천히 근데 이제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이제 아들은 조금 이제 지난주에 너무 이제 이번 주 이제 학교가 이제 복학을 하면서 얘가 이제 이제 대학교 3학년 이제 복학을 했어요. 하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내가 걔한테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분이 있는데 너가 상담을 받아볼래? 이렇게 했더니 걔가 하겠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그래 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큰아이가 사실은 이제 서른 살인데 올해 2월 4일에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제 파혼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기에 12월 중순쯤에 이제 그 조울증이 발병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자기가 다 드러나고 하니까는 뭐 감출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저 아이가 이제 그 10년 동안 저희도 봐온 게 있으니까 그 큰애에 대해서 기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근데 어쨌든 파혼을 한 거는 이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이제 조울증이 그 애들은 복수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막 예,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도 잘못했는데도 남자에만 귀책이 있다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막그 저는 이제 조용히 이제 그냥 이게 이제 얘가 또 이제 자기 멋대로 이제 같이 살았어요. 살고서 뭐또 요즘 애들은 또 살면은 이제 집을 갖다가 이제 싼 이자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먼저 한 거죠. 그러고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 중에 이제 앞두고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고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 3개월이 지금 지나온 거죠. 12월 중순에 지금 이제 그러고서 걔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2월 4일 날 혼자서 베트남을 간 거예요.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한 일주일만 있다 온다 그러더니 거의 한 4주를 있다 왔거든요. 그래서 있다 왔는데 그것도 월요일 날 오면서 거기서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거기서 왔어요. 왜냐면 거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뭐 공산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다 그리고 또 여자 보통 한국인 여자애들이랑 베트남 애들이랑 많이 다른가 봐요. 베트남 애들은 좀 순종적이고 좀 그런데 우리 애는 되게 지금 조증이 올라와 있고 하니까는 되게 괄괄하고
막다 그래가지고. 드러나니까는, 네, 거기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거의 쫓기다시피 온것 같아요. 왔는데 와서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뭐 저희가 아무튼 보내준 저희가 돈도 있고 저기했는데 그것도 뭐다 쓰고 결국에는 이제 그돈다 쓰고서 제가 공항비도 다 대줘서 이제 결국에는 한국으로 왔는데 지금 이제 뭐 자기 문제가 안 풀리다 보니까 지금 집에서 이제 막 계속 그 소리를 지르고 막그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결혼 저희는 이제 조용히 그 이혼을 하고 정리를 하기를 바라는데 얘는 이제 그 아마 얘가 조증이 안 올라왔을 상태에는 그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근데 막 그걸 자기가 소송까지 가고 막그뭐 남자애를 신고하겠다 그러고 저희는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려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내가 원래는 사실은 아들 문제 때문에 제가 저기 했는데 이게 지금 큰애 이제 애가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근데다가 저희가 어쨌든 저 스스로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러셨네요. 예, 아빠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애가 그러면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막. 왜냐면 애 폭언과 그런 그 막말을 갖다 막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괜찮다고는 생각했지만, 그러지만 이제 제 아내도 괜찮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10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얘가 약을 사실은 거의 잘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지 스스로는 갔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거의 약을, 왜냐면 저희 말을 워낙에 안 들으니까. 안 들으니까 그냥 저도, 또 이제 괜찮아지다가 또, 그러고서 또 취업은 또 계속 했었어요. 워낙에 또 말을 잘하니까, 말 잘하고 또뭐 하면 열심히 하니까는. 취업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1년을 못 가더라고요. 1년을 못 가고서, 그러면서 이제 또 1년 한 11개월 정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나오기도 하고 잘리기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네 번을 지금 계속 취업은 했던 것 같아요, 4년은. 그래서 뭐, 한, 논 거는 한 3, 4개월, 1년에 3, 4개월 놓죠. 나머지는 지가 또, 나름 또 취업하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은 또 열심히 또 돈을 모아요. 돈도 쓰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조울증이 발병이 되면 모았던 돈은 이제 다 써버리고, 다 이제 탕진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희 딸 아이는, 제가 봤을 때는 한 중학교 때부터 좀 그랬던 지금 돌아보면 발병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들어가기 전에 재수할 때 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런 거고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때 보면은 동생들을 되게 막좀 학대했고 저는 잘 몰랐는데 바로 밑에 있는 그 여동생한테 굉장히 좀 힘들게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이 병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한 잘못은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아빠가 이제 한번 저희는 이제 애들을 그렇게 제가 이제 이전에 어린이집도 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애들한테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완력적으로 하진 않거든요. 그렇게 한마디로 뭐 율법적이다 이러진 않는데 아빠가 딱 한번 남동생을 너무 심하게 때리니까 아빠 보는 앞에서 그것도 누나가 거의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였던 건데 민감할 때였죠 걔가. 그때 이제 동생을 하도 때리니까 그만하라고 그래도 안 멈추니까 아빠가 처음으로 그때 좀 때린 걸 가지고서 지금도 이제 그 무슨 일만 있으면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는 이제 애기 아빠한테 애가 병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당신 이해를 하지만 아, 좀 아빠도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봐.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10년이 되어 보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것 같아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저도 씩씩하게 잘 해온다고 하는데 아 이게 그전에는 사실은 조울증이라는 거를 인정은 사실 잘 못했어요. 제가 그렇죠. 병에 대한 이런 거는 예 왜냐면 보통 교회에서는 또 그런 거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저도 이제 신앙적으로만 그냥 이렇게 지나왔는데 아 그게 좀 우리의 그냥 좀그좀 간과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애가 더 크면 클수록 이게 더 지능적이고 더 그냥 그 바운더리가 넓어지면 넓어졌지 조금 작년에가 정말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가 우리 애가 이제 막 특히 이제 이 조울증 애들은 뭐 무슨 일이 있고 저기 하면은 소송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작년에 이제 그 스터디 카페에서 좀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애한테 이제 조용히 하라고 했다가 거기서 이제 폭력 일이 일어나면서 얘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남자애들끼리 뭐 그런 거니까는 잘 합의해서 그냥 이제 합의금 좀 받고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은 끝까지 소송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딸도 작년에 저희 아들이 내내 소송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딸도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그만두면서 그 회사가 자기를 이제 비난했다는 그런 걸 해가지고 또 소송으로 가고 해서 이제 큰애는 결국에는 이제 지가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돈 가지고서 이제 뭐 변호사 사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그게 해결도 안 되고 안 되는 거고 아들도 자기가 해결한다고 뭐 국선 변호사 쓰고 소송한다 뭐 한다 하지만은 하나도 해결 안 됐던 거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올해 사실은 12월 중순쯤에 제가 이제 교수님이 방송을 유튜브에서 처음 봤거든요. 보면서 제가 조금 좀 제가 좀 차분해지긴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병식이 좀 생기면서 그러면서 아 이거 그냥 간단한 게 아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사실 아들 안 했었는데 아들은 자기의 어떤 큰 인생에 그런 큰 자기 그 힘든 걔가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걔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반쪽 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고 했는데 작년에 하는 걸 보니까 누나 너무 흡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또 유난히 이제 어렸을 때 친구가 없었어요. 성격은 되게 밝고 되게 착하고 그런 애인데 친구가 없는 걔는 친구를 너무 원했지만 친구를 내가 봐도 걔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아, 얘 친구 진짜 없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친구를 원했지만 거의 자기 지금 스스로는 자기를 정리한 게 자기는 친구를 원했지만 이제는 친구를 이제 필요로 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완전히 이제 갇혀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이 되게 쌓여 있는 거고 작년 기조로 봤을 때한 5월 정도 되면은 얘가 이제 조증이 막 올라오는 그런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런 뭐 예산 편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오더라고요. 그런 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큰 애가 지금 10년을 지나왔거든요. 20살부터 그랬으니까 10년을 지나왔는데 그 지나온 거기에서 사실은 저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나오고 또 지나오고 험한 일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가 최악이어가지고 작년에가 우리 큰애가 그냥 좀 우리 애들이 좀 되게 성격 자체가 다들 좀 솔직하고 좀 밝은 애들이에요. 되게 밝아요. 밝다 보니까는
뭐 착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저희 식구끼리는 그냥 잘 지내고 잘 하는데, 나가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아들 같은 경우는 힘든 사회생활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학교 다닐 때도 되게 힘들게 공부는 잘했지만, 저도 이제 우리 애가 아들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공부라도 잘하니까 됐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조울증 상태에서 얘가 그렇게 몰아갔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저는 머리 좋은 것도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걔가 그때 공부를 할 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없더라고요. 에너지가 없는데, 근데도 지금은 자기에게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로우니까는 공부로 받기에는 지금도 몰아가는데, 근데 사실은 공부는 잘안 되는 거죠. 예전 고등학교 때 그때 뭐 제가 뭐 저기 봐뭐 전교 1등을 했더라도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결과는 잘안 나오는 거죠. 아무튼 공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애기 아빠랑도 이제 얘기했지만은 남아있는 또 우리 또두 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하고 넷째. 걔네들은 사실은 성품이 그래도 좀 온순한 편이고, 걔네들은 그냥 평범한 그런 정도고. 그래서 걔네 둘하고 저하고 이제 아빠랑 해서 얘네 이제 아들하고 그큰 딸을 갖다가 케어를 많이 하고 도와왔는데, 10년 지나니까는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네요. 지치는, 저희도 이제 애기 아빠도 이제 60, 한 셋이 됐고, 저도 이제 뭐 59이 되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아니 도대체 우리 노후는 언제 생각하나 막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쩔 때는 막 진짜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 애들을 또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뭐 아마 저 딸이 이런 얘기를 나간 걸 알면 아마 저 죽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 그러네요. 애가 그냥 어쩔 때는 너무 무서울 정도로, 그러니까는 아빠는 막그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 막그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걔한테 막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당뇨가 엄청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뭐 걔는 뭐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뭐 끄떡 안 하고 그렇게 폭언을 하고 하니까, 제가 얘한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 그냥 이거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될수 있는 걸까? 그냥 낙심만 되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뭘할수 있을지. 우리 또 큰애는 자기가 특히 이렇게 조증이 올라올 때는 아주 병원에 가는 걸 치를 떨어요. 엄마는 나를 항상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몰아간다 그러고, 그래서 엄마는 뭐 저기 한다고 원망을 막다 쏟으니까 제가 받아온 약도 있는데 그 약을 안 먹더라고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저쪽에 남편, 그 예전에 이제 과거의 남편이죠. 그 남편의 애하고 저는 사실은 좋게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는 어떻게든지 뭐 자기가 이렇게 아픈 만큼 걔를 갖다 가만 안 둔다는 눈, 복수를 한다는 눈, 계속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 애한테,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지금 이제 있는 신혼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얘는 이제 외국에 갔다 오니까 이 남자애가 그 집을 이제 비번도 바꿔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자기는 거기 들어가서 자기 한동안 좀 있다가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남자애는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이게 끝나지도 않고. 그래서 제 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는 그 상대편 뭐 시어머니 집에 쫓아간다는 둥뭐걔 남자 다니는 학교 회사에 쫓아가가지고 가만 안 둔다는 둥 그럴 때마다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얘를 맞춰줘야 되는가, 얘를 어떻게 안 맞춰준다고 지금 폭언을 하고 난리거든요. 근데다가 이제 얘가 거기 베트남에 가서 이제 핸드폰도 다 망가져왔기 때문에, 근데다가 제가 얘한테 계속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지금 돈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 필요한 외출할 때만 한 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고 하니까 제가 그냥 얘기 안할 때는 그냥 못 주고 있거든요. 안뭐줄 돈도 그렇게 사실 없는 거고 걔 때문에 결혼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저희도 들어간 돈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러시네요. 지금이 정말 힘드신 때네요. 네. 어머님도 그렇고, 전 가족이 지금 다 힘든 상황이 네. 네. 있네요. 어머님도 그렇고, 남편분은 더더욱이 몸에 갖다가 당뇨도 있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지금 몸도 아프고, 그럼 어머님 입장에서는 네. 어머님 본인도 힘든데 또 남편도 걱정되고 남편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인데 딸은 저렇게 방방 뜨고 있고 또 아들은 또 우울증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있고 네. 그러네요. 아들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는데 그 아드님이 조울증인데 지금 우울기간이라는 건가요? 네. 그 작년에 그어 그때 막 소송 건 저기 있을 때 모르겠어요. 그쪽에다 할때 거의 한 8, 9월까지 계속 그 얘가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막 문제가 일어나고 막그 목사님하고 싸워. 그 목사님 아들하고도 싸워.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교회도 안 가거든요. 원래 이제 교회 반주자였는데 이제 교회도 안 가고 뭐두번 다시 안 가겠다 뭐 그렇게 하더니 그러고서 자기 혼자 이제 소송한다 뭐 한다 쫓아다니고 막 그러다가 작년 한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말도 안 되게 원래 컴퓨터공학과거든요. 컴퓨터공학과인데 그게 적성이 안 맞다고 자기는 뭐 생명공학과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생명공학과 전과를 한 상태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설득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왜냐하면 지금 다시 재수를 해서 다른 학교를 새로 가겠다는 이거예요. 거기 가서 뭐 서울대를 가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했는데도 안 됐거든요. 결국에는 또 수능을 준비했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수능 준비하는 그 기간에 너무 얘가 조증이 너무 심하니까 저하고 가족하고 막 너무 관계가 막 크게 틀어지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싸우고 저희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잘 아시는 저희 막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요양병원 하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으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잠깐 있는 중에 수능 보는 걸 놓친 거죠, 자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을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근데 12월 달 정도에 이제 자기가 도저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있는 학교에서 전과를 하겠다 해가지고 전과를 했는데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거의 12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우울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 거의 말도 없고 그러니까 무표정하고. 그래서 약을 지 스스로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그 상담도 많이 받고, 많이 받고 해서 바꿨는데도, 근데 우리 아들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 딸도 그렇지만은, 약을 의사 선생님이 주면, 그냥 먹질 않아요, 꾸준히. 약만 바꿔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 아이가 이제 있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우울증을 동반하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그 약을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얘는 약에 의존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약을 지가 또 단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내가 어느 정도는 먹어라, 안쪽알이라도 먹어라 제가 막 했는데도 결국에는 안 먹고 또 먹다가 안 먹다가 지 마음대로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교수님 말씀드리면서 아 이것도 지가 겪어야 될 일이지 내가 막 한다고 그래서 될 약이라서 저도 기다렸는데 요번에 지난주까지 우울이 너무 심해서 가지고 있는 약을 먹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걔 회복이 돼서 오늘 학교 MT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갑자기 환자 아들에서 딸로 바뀐 거죠. 딸이 이제 난리를 치니까. 뭐 어머님 입장에서는 지금 딸도 걱정이고 아들도 걱정이고 그러니 뭐 아, 결국은 오늘 상담은 어머님 상담이니까 결국 어머님의 걱정거리를 뭐다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뭐딸 이야기도 하고 아들 이야기도 하고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제분이 총 넷인데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라는 이야기네요. 그래서 맨 위에 따님이 원래 나이가 서른인데 조울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따님은 괜찮다라고 했고 그 밑에 아드님이 조울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막 사람들하고 싸워서 난리를 치고 소송을 하고 하더니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우울이 시작됐고 지금은 학교에 이제 복학했는데 MT를 갔다. 그 이야기네요. 이제 학기 초가 되니까. 그다음에 그 밑에 딸이 있고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둘째 딸과 넷째 딸, 둘째와 넷째는 문제가 없고 잘 지내는데 첫째 딸이 조울이고 첫째 딸은 조울이 시작된 게 10년 됐고 둘째 아들은 조울이 시작된 지 횟수로 얼마나 됐나요? 셋째 셋째, 아들은 둘째가 아니라 셋째, 아들은. 셋째 아들은 걔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돌아보면 이제 워낙에 이제 우리 아이가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왕따를 많이 당했었는데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이그 우리 아이가 엄청 눌려 있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면 그전에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철부지 같은 그런 면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6학년 때 가서 자기의 그런 자기 스스로가 되게 이제 애들한테 꼼짝 못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 스스로 인지한 거죠. 그전에는 그냥 저도 걔가 그냥 공부는 잘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랬던 거죠. 근데 6학년 때 보니까 애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왕따를 하도 많이 당해서 제가 초등학교를 한세 군데를 옮겼어요, 걔를. 그러네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어쨌든 맞고 자라지는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혹시 맞을까 봐. 저 아이가 아이들을 잘못 사귄다는 거 저는 인정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근데 이제 아유 맞지는 말아야지 하고서 이제 옮겨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음악적으로는 또 재능이 있으니까는 오케스트라가 있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를 갔다가 제가 그 선생님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거길로 보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도 사실은 더 애가 이제 소극적으로 좀 됐다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었죠. 그러고서 이제 얘가 이제 피아노를 갔다가 잘하다 보니까는 피아노에서 뭐 상고 타고 뭐 이제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가서 얘가 이제 피아노를 열심히 하는 그 기질만큼 지가 공부를 죽어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저기 했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 됐는데 얘가 엄청나게 강박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피아노를 해도 그렇고 그러고서 아이들 친구들 학 처음에는 공부를 좀 하니까 애들이 막그 걔를 갖다가 막그 걔가 또한살 다른 애들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잘해주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워낙에 그런 친구하기를 잘 못하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왕따가 됐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아무리 거기서 공부를 잘해도 이제 교우 관계가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러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갔는데 그러면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그 대학교 때는 거의 이제 그렇게 막 근데 그렇게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는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착하던 아들이 반항심이 엄청 많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는. 말도 안 듣고. 저도 그냥 워낙에 제가 큰 애를 갖다가 봐왔기 때문에 그래도 니네 누나처럼 안 그러면 다행이지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21살? 21살 그때 좀 그런 큰 병을 갖다 가지면서 얘가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제일 지금 심하게 지금 드러나는 게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네요. 작년이 아마 제일 많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저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우리 아들까지 조울증인가? 네, 저는 인정하기 싫었는데 보니까는 그거는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네요. 그래서 아들은 성격적으로도 좀 뭐랄까 자기만 아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이기적이고 되게 까다롭고 그런데 그 조울증 그 기질은 작년에 그때부터 시작된 게 그게 그러니까 꽤 많은 조증은 것 작년에 처음 이제 나타났다 그거네요. 같아요. 네. 병원에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렸나요? 아드님? 아니면 어머님 짐작에 조울인 것제 같다. 짐작이에요. 근데 의사들은 왜냐하면 얘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우울증 이거는 내렸는데 조울증 이거는 안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딸애랑 너무 흡사하고 너무 소성과 막 이런 그러니까 작년에 진짜 우리 아들이 소성이니 뭐니 이런 게한게 다섯 여섯 건은 돼요. 그리고 다녔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에다가 거기 있는 애한테도 뭐 했다가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작년에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그랬었네요. 네. 그래서 작년 애가 저희 아들이 최고조에 달했었고, 그 다음에, 저희 큰 애가, 재작년에, 아, 재작년이구나. 그것도 작년에 아들이 그랬고, 재작년에 딸이 그렇게 난리를 쳤고, 작년에, 제가 사실은 우리 큰 애가 결혼하는 거를, 별로 원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울증이 있으니까, 잘살것 같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큰애가 조용했던 게 저희 집에 같이 안 있었거든요. 안 있었고 이제 그 남자애랑 같이 이제 동거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냥 아 얘가 우리 가족이 많은 가족 속에서 함께 큰애가 살기가 힘들었었나 보다. 그래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랑 뭐 같이 사니까는 좋은가 보다, 편한가 보다 했는데, 얘가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얘네들이 스트레스에 약화되며, 예, 그러다 보니까 결혼과 그런 직장 생활과 또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하면 또, 또 시어머니와의 그런 관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저한테는 사실은 얘가 그런 게 있어요. 지가 좀, 조증이 안 올라올 때는 자기의 얘기를 잘안 해요. 진짜 그러네요. 자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이 조울증이 올라왔다 하면은 이제 다 드러내는데 다 드러내다 못해 너무 안 좋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그 얘기, 남편에 대한 얘기, 또그 다녔던 그러네요. 자기가 이혼하고 저기 한게 사유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 있다. 이거 이 원망이 너무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이제 조울 특성이 있는데 대인관계에서 보면 어떤 주변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화라든지 이런 게 심한 상당히 많네요.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예. 많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불이 붙으면 이제 계속 소송을 하고 막 이런 네. 거네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조증이 올라오면은 그렇죠. 제가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예. 그렇죠. 조증이 평소에는 이제 올라오면 얘기할 때는, 네, 평소에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저럴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털털하게 하다가 이 조증 이 기간에 올라오면은 절대 용서란 없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네, 그렇게 했던 거는 그 원수를 어떻게든지 갚아야 돼. 근데 그 원수가 갚아지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막그 지금 상대방 그 남편에는 아예 얘 연락은 차단해 놨거든요. 하도 얘가 막말을 하고 차 난리를 치니까. 이게 이제 조울증에서 조증이 올라올 때의 양상이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제가 볼때 그러니까 공통점이라 하면 일종의 한풀이처럼 올라온다는 거예요. 조증 시기에. 조증 예. 시기에는 에너지가 동원이 되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그 에너지를 왕창 올인해서 쏟아붓는데, 이게 한풀이처럼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에 한이 맺혔던 사람은 예를 들어 나 서울대 가겠다. 그럼 서울대 가는 데에다가 완전히 그 공부하는 데에 완전히 한풀이처럼 해서 죽어라고 매달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연애 관계 같은 데에 사랑받고 싶어서 막 절절맸던 사람 같으면 사랑받고 싶어서 막 사랑받겠다고 난리를 친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막 어떤 뭐돈 벌고 싶어서 했던 사람 막돈 벌겠다고 난리를 친다. 도박을 하는데 막 빠져가지고 난리를 친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평소에 화가 나서 이 화가 나고 억울한데 내가 이거를 못 풀고 살았던 사람들은 조증에 들어가면 걸리기만 해봐라. 내 작살낸다. 이러고 해서 진짜로 누가 딱 걸리면 만약 그 사람하고 싸우는데 목숨 걸고 싸우거든요. 계속 소송하고 막 계속 정말 지나치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조증 시기에 막 소송을 하고 했다는 거를 보면은 평소에 그러니까 조증이 아닐 때 평상시에 세상살이를 하면서 자기 딴하는 억울한 일이 많았었구나. 그 속에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못 풀고 꾹꾹 누르고 참고 살았던 게 많았던 모양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짐작이 되거든요. 제 말이, 어떤 거에 제 말에 일리가 있나요? 어머님 보시기에 따님도 네, 그런 것 아드님도 평소에 꾹꾹 참고 살아서,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증에 힘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비로소 나는 그때까지 맺혔던 거, 다 풀라고 덤비는데, 그때 이제 잘못 걸린 사람이 작살 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건대에, 애들이 어릴 때는 어머님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이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늘 친구도 못 사귀고 등등 하니까, 초등학교 다닐 시기에는 계속 전학시켜야지 되고, 이 애를 어떻게 하면은 애가 맞지 않고 지낼 수 있게 할까 해서 어릴 때는 아들 걱정을 했었고, 맨위에 딸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셨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 딸이, 큰 딸이 한 번씩 가다가 이 아들 남동생을 완전히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었지. 큰 딸도 별 문제라든지 못 느끼셨던 것 같고 했는데, 뒤늦게 이제 딸이 나이 한 20대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 가서부터 따님이 조증의 문제를 보였든지 뭐를 보이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따님이 걱정이 따님으로 옮겨갔다가 그런 거잖아요. 아들도 걱정이지만 아들은 뭐 그럭저럭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다니니까 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해 전교 1등까지 하고 하니까 그 무렵에는 따님의 이제 조울증이 걱정이어서 그랬을 것 같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작년에 따님이 제일 좀 험악했던 것 같다니까, 타혼하고 뭐 문제가 생긴 건 작년이고, 제가 들을 때 재작년에는 무슨 일 때문에 따님이 그렇게 심했었나요? 아, 재작년에는 이제 저희 아이가 워낙에 큰 애가 말을 잘하고 뭐 어디 회사 들어갔는데도 뭐 1등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죠. 얘가 거기 갔는데 이제 옷을 얘가 이제 유난히 막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고 다녔는데 직장 그냥 오피스 룩은 아닌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런 걸 제재를 자꾸 당하니까는 얘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 하는 데가 만만찮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얘가 한 들어간 지한 1년 안 됐을 때쯤에 봄에 한 5월쯤에 어떤 뭐 카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걔가 이제 경제 같이 그 카톡방이 되게 얘가 이제 워낙에 말을 잘하고 워낙에 준비를 잘하니까 이게 되게 활성화가 된 거죠. 되게 활성화가 돼서 너무 잘 됐는데 거기서 얘가 이제 거기서 조증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너무 잘 되고 막 업이 되는 거죠. 그랬네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카톡방에 사실은 거의 한 몇백 명이 있는 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사실은 거기 몰래 들어갔거든요.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거긴 사람들이 뭐 바른말을 좀 이제 하면은 얘가 이제 말을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너무 개인적으로 막말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 거기서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 이제 그만둬버리고 둬버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다녔던 회사 애들이 걔가 저기를 했었거든요. 회사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또 비방하는 직원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얘한테 그 카톡방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다고 저희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소송이라는 걸 처음 당해본 거죠. 그 그랬네요. 더군다나 우리 아들은 이제 뭐 학생이다 보니까는 돈이 없으니까는 진짜 소송을 안 하는데 큰애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소송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뭐그 카톡방에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는 바로 이제 변호사가 소송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말렸거든요. 소송을 못하게 너 돈만 나 했는데도 결국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시기에 또 집을 갖다가 분양을 받았었거든요. 분양을 받았었는데 분양 받을 때그 계약금을 이제 우리 둘째 딸이 3분의 1 내고 제가 또 3분의 1 내고 큰애가 3분의 1 돼가지고 큰애가 이제 막 저희한테 밀어붙여가지고 집을 같이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앞전에 한 거예요. 한 3월 달에 한 건데 얘가 이제 조증이 올라오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너네한테 돈을 내가 이걸 한꺼번에 줄 수가 없으니까 매달 얼마씩 주겠다 하고서 이제 큰애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얘가 이제 조증이 올라오니까 그걸 돈을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큰 돈이었거든요. 그랬네요. 그걸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그러면 엄마 내말안 들으면은 우리 집에 있는 물건 다 갖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팔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고서 이제 저는 교회를 갔다 와 보니까는 집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낸 거예요. 혼자 어떻게 그런 괴력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와도 걔는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불러서 그러니까 경찰이 오니까 제가 도망가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걔가 저희가 집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는 또 경찰이 오고 그러면은 얘는 또 너무 차분한 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경찰 가고 나면은 저희를 굉장히 이제 비웃고 이제 그러네요. 막그 엄청 비난하면서 욕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갖다가 재작년이 우리 애가 그 조울증이 제가 그때 겪었던 과정 중에서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그 남자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집 차가 이제 우리 가족이 많으니까 차가 이제 카니발인데 그 차를 사실은 얘는 운전도 잘 못하는데 그 차를 가지고서 도망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자친구 애를 그또 만나가지고 아무튼 뭐 이태원에서 뭐 어디서 외국인 애들 사겨가지고는 그럴 때는 또이 저기 봐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사람 오소 외국인 애들은 다 싣고 차에 싣고 또 어디 갔다 오고 아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큰애를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정신병원 그 응급실을 제가 처음으로 데려간 거예요. 근데 그러네. 얘는 그렇게 하면은 의사 앞에서나 또 응급 직원 앞에서나 경찰 앞에서는 너무 반듯하네고 너무 그 멀쩡한 애예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제 제 부모가 이상한 부모고 그래서 그러셨네. 제가 재작년에 그런 너무 큰그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정이 떨어지더라고. 근데 정이 떨어지더라도 자식이니까 또 문제가 오니까 또 그게 아픔이 또제 아픔이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사실은 제일 저한테는 좀 힘들었던 가정인 것 그러네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조울증이 올라와서 여러 차례 조증이든 우울증이든이 반복되긴 했지만 그새 입원은 한 번도 안한 모양이네요. 같아요. 네네. 그리고 약물 치료도 간헐적으로 약을 먹다가 또 지가 좀 좋아지거나 조증 올라오거나 하면은 약안 먹고 끊어버리고 네. 그랬던 것 같고,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거나 뭐 경찰이 오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너무 멀쩡하게 대처를 잘하니까 오히려 네. 어머님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네. 그렇게 됐네.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볼때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제 짐작으로 아마도 조울증 양극성장애 둘다 2형이 아닐까, 1형 아니고 2형이 아닐까 예.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2형은 이 조증이나 우울증이 없는 시기에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잘하죠. 잘하는데 네. 이제 우울증 시기에는 자기가 좀 힘들어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뭐 크게 괴롭히진 않는데 이제 조증 시기가 되면 난리를 쳐대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든데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따님이 난리를 치는 수준이 차차 이제 점점 더큰 난리를 치기 시작하고 어머님 입장에서 점점 더 감당이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따님이 보면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이제 이 화나는 거를 화를 내는 방법이 한편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 네. 발전하고 있는데 지금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폭력이 나오지는 않나 봐요. 아직까지 뭐 때려 부순다든지 사람을 때린다든지 그러지는 않나 보네요. 그 저기 봐. 사람을 때리진 않아요. 아는데 이제 큰애가 뭘 자꾸 이제 던지는 건 있어요. 던지는 건 있는데 재작년에 그때 할때 이제 자꾸만 이제 그어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 아 그러니까 핸드폰 우리 핸드폰 지 핸드폰은 그때 그 시기에는 거의 뭐 던져가지고 박살나고 항상 그때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 베트남에 가서 핸드폰 하나 박살내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 작년 재작년에 저기 할때 이제 차키 같은 거 해서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막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저희 집이 아니라서 제가 그집새 집이어가지고 바닥에 기스난 거 보고서 제가 여기 그때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스가 났어 이렇게 하고 하니까는 지금 올해 보니까는 원래 20대 초에 막 그럴 때는 뭘 던졌어요. 진짜 많이 던지고 그래. 근데 그거는 좀 많이 없고,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나올 때 보니까는, 이제 아빠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안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안 주고 한데, 그렇게, 그, 뭐, 때리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욕은 좀 해요. 욕은 좀 하고, 저기 할 때. 따지자면은 오히려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집어던지고 하는 건 오히려 20대 초보다는 지금은 줄어들었다. 네네. 대신에 이제 화내는 방식이 소송을 네. 거는 거를 이제 알아서 소송을 걸기 시작했네요. 네. 이것도 이제 한동안 이러다가 이제 지나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소송으로서 자기가 복수를 할수 있겠다라고 해서 계속 소송을 걸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도는 돈대로 나가고 지는 진대로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 속 시원하게 복수도 안 되고, 뭐 이런 일을 이제 겪다가 보면 자기가 또 다른 방법을 궁리를 해내게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때 지나가는 과정으로서 따님도 소송이라고 하는 거에, 아, 이게 하나의 방법이구나 해서 하는 것 같고, 아드님도 뭐 스스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누나가 하는 거를 보고 배워서, 아, 저런 방법이 좋겠다 해서 자기도 화나는 걸 이제 소송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지금은 그 화가 나는 거를 소송으로 이제 풀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께서는, 그래,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그런 그런 힘든 문제를 늘 그래도 감당을 하고 또 해결을 해주고 그렇게 지내오셨는데,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어머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소송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된다. 플러스해서 또 파혼 당하고 나서 그 같이 살았던 남자, 그 남편이 될 뻔했던 그 남자에 대해서 화를 내는 정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겁이 날 정도다. 그 다음에 아들은 작년에 뭐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난리치고 소송을 하고 해대더니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우울증에 지금 들어와서 또 걱정이다. 이런 거네요. 그러네요. 그래, 그래도 이제 제가 보니까 아드님은 그래도 저한테 공개 상담을 한번 받아보겠다 하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쩌면 자기 병이나 문제에 대해서 좀 상담도 받아보고 뭘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고, 따님은 그런 의사가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 아, 그, 뭐, 그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이제 그 저희 딸이 집에서 이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하면서 재작년 아마 9월부터 그 남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애는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는 약을 안 먹으면 네가 감당을 못할 거다. 근데 이제 걔가 저희 딸이 아무튼 걔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드러나질 않고 계속 조용조용히 있고 저기 하다가 이제 작년 이제 12월에 이제 이게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는 얘 남자애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조울증 있는 여자를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사실은 감당 못 하겠다 이거죠. 예, 지금은 그래서 우리 그어 큰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기 안에 그런 그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까지 저기 한 거는 많이 참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도 어떻게 보면은 결혼 생활을 해보려고 그랬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상태에서는 결혼해도 소용없지 않을까. 그랬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 아이가 그 딸이 계속 그막 부모를 같이 찾아가고 찾아대면해서 그 부모랑 이제 우리 가족이랑 만나가지고 그 신랑 좀 만나가지고 만나서 제가 우리 애 편을 전적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지는 우리 큰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한테 한번 되게 맞았나 봐요. 맞았는데 이제 그것도 맞은 게 이제 잠결에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이 남자애가 잠자는 것 같아 되게 이제 좀 깨우고 막 그랬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애도 좀 우울증 증세도 있고 걔도 좀그또 잠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는 잠결에 이제 걔가 남자애가 키가 되게 많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잠결에 이제 우리 큰애가 처음에 좀 때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어서서 얘가 이제 주먹으로 엄청 많이 얘를 때렸나 봐요. 근데 우리 큰애가 그것 때문에 얘가 이거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거예요. 이놈은
청렴담이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네가 나를 폭력하지 않았느냐 그거부터 사실은 촉발이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게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일단은 이 남자애는 우리 애한테는 폭력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들을 잠결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애는 자기 말을 안 믿고 남자의 편을 든다 해가서 저희를 당연하죠. 부모를 이제 예, 난리가 난 거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래야 제가 되면 부모님이 내 편이 아닌 거죠. 아무래도 성질나 죽겠는데, 저쪽 그래서 남자의 저는 편을 들면 얘는 더 펄딱펄딱 뛰는 거죠. 근데 저희로서는 이제 얘가 너무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또왜 우리 딸 때려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이 얘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내가 얘 편을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할 때마다 서운한 거죠. 우리가 자기 편을 안 들은다는 거. 따님 편 그래서 들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따님이 그 남자에 막 욕하고 그 나쁜 놈 하면은, 그래, 같이 들으면서, 그래, 그런 나쁜 놈이 있나 하고 맞장구 쳐주셔야 되고, 사자 되면 하자라고 하면, 그래, 사자 되면 하자라고 해서, 뭐, 부모님께서, 이제, 이렇죠. 부모님께서 뭐그 남자, 따님이 없는 앞에서 뭐그 남자애라든지, 그 남자 쪽 부모한테 막 길길이 날뛸 필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사자 되면 하자 하면, 그래, 네가 그럼 사자 되면 할 자리를 만들어 볼래? 아니면 어떡할까? 내가 연락해서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면은, 지가 만들어 보겠다면 그래, 만들어 봐라 하고, 만약에 엄마가 나는 뭐 해도 저쪽에서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연락해서 자리 만들어 봐 하면은, 이제 어머니께서는 남자애하고 통화를 하던, 또는 그쪽 부모님하고 통화하던 어머니께서 일단은 싹싹 빌어야죠. 우리 애가 지금 저렇게 난리를 치니 좀 만나서 애 마음이라도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애가 좀 험악하게 하더라도 막 이해를 해주시고, 또 저도 만난 자리에서 말을 좀 못됐게 하더라도 상황이 그래 그런 거니까 우리 애 마음을 풀어주려고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곤혹스러우시겠지만 자리를 한번 해주시죠라고 요청을 하고 남자애한테. 근데 저쪽에서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자리 한번 가집시다. 자리를 가지면 되고, 저쪽에서, 아,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고, 절대 못한다고 하고, 오히려 막 화내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듣고, 그러고 애한테, 그래, 내가 전화를 해봤는데, 저쪽에서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대로 이야기해주면 되거든요. 어찌됐건, 그러면 지가 뭐,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가는데, 저 집에 내가 쳐들어가야 되겠다. 엄마가 같이 가도, 하면, 그래, 알았다, 같이 가줄게. 그래서 그집 앞에 가야죠. 가서 딸이 막 배를 누르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뭐가 하고 하면은 그 수모를 어머님이 같이 당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집에서 부모님이라든지가 따님한테 심하게 말을 하고 막 나무라면 어머님께서 딸을 대변을 해줘야 되고, 아니, 우리 애가 오직 억울했으면 이렇게 쫓아왔겠느냐. 그러면 대화라도 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전박대를 하시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딸 편을 들어줘야 되죠. 그래야지 되죠. 그래야 따님 입장에서 억울해서 지금 팔딱팔딱 뛰는데, 그래도 부모라도, 부모님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줘야, 누구라도 자기 편을 들어줘야 이 억울한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풀리겠죠. 그런데 부모님마저도 자기 편을 안 들어주면, 자기 보고 잘못됐다 하면, 네가 참아라 이러면 본인은 더더욱 화가 나서 더더욱 팔딱팔딱 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따님의 화난 마음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서라도 부모님께서 따님 편을 들어줘야 되고, 또 이후에 따님의 치료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따님 편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따님이 엄마는 내 편이다, 아빠는 내 편이다 이렇게 돼야 이후로 치료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약을 먹자, 상담을 받아보자라고 할때 따님이 그나마 협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따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를 뒷바라지를 해오면서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재작년, 작년, 올해가 내가 지금 제일 힘들다. 감당이 안 된다. 죽겠다. 이렇게 되면 따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님 입장에서도 이 세상살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조울증이 터져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증 시기가 되면 한풀이처럼 그때까지 쌓였던 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건데, 따님 입장에서도 이때까지 세상 살면서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재작년, 작년, 올해가 지금 자기 딸은 제일 세상살이가 힘들고 제일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아드님도 마찬가지고, 아드님도 여러 힘든 게 있었지만 작년하고 올해가 자기는 제일 죽겠거든요.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힘든 시기에 어머님께서는 무조건 하고 옳고 그른 거를 떠나서 무조건 애 편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아님 편이 돼줘야 되고 아드님 편이 돼줘야 되고. 그래야 애가 어머님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 그래도 엄마가 내편 들어줬다. 엄마는 내 편이다. 아빠는 내 편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편으로는 위기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하잖아요. 위기가, 이게 지금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지금이 세상살이에서 제일 지금, 지금까지 많은 힘든 거를 겪어서 견디고 살아왔는데,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다. 어머님도, 또 아버님은 여기에 몸까지 지금 아파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고생하고 있고, 어머님도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고, 아버님도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고, 딸도, 큰 딸도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고, 셋째 아들도 지금이 제일 힘든 시기고, 다 같이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인데, 이 힘든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히려 이후로 좋아지는 기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힘들게 가는 게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하고 옳고 그른 걸 떠나야 돼요. 옳고 그른 게 없어요. 세상살이의 체면이고 세상살이에 이래야 되지 않느냐? 없어요. 지금은 무조건 내 자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무조건 딸 편을 들어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야 되겠다. 우리 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저렇게 난리를 칠까? 저 억울한 마음을 내가 반이라도 풀어줘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가셔야 돼요. 따님을 나무라 하시면 안 돼요. 그래 하고 교수님, 그걸 받아. 네가 얼마나, 네가 옛날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정말로 네가 억울했던 모양이구나. 네가 정말로 그랬던 모양이구나. 그 남자 폭력. 그래, 그 사과는 네가 꼭 받아야 돼요. 그래, 그 사과를 꼭 내가 받을 수 있게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변호사 만나러 같이 가자면 변호사 만나러 같이 가줘야 되고, 경찰서에 같이 가자면 경찰서에 같이 가줘야 되고. 그래서 경찰서 같은 데 가더라도 따님이 혼자 가는 거하고 부모님이 같이 가주는 거하고 경찰이 따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부모가 같이 가면. 아무리 경찰이 들을 때에도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이 같이 가면 경찰들이 그래도 정중하게 매너 있게 따님을 대해줘요. 근데 부모하고 같이 안 가고 지 혼자 가면 경찰들이 들을 때, 아, 이건 뭐 고소할 거리도 안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한다면 경찰들이 틱틱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든지 따님이 같이 가달라면 같이 가주고, 따님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고, 지금 어머님께서 바로 그냥 나는 내딸 살려야 된다. 내가 다른 게 무슨 뭐가 필요하나 지금 하고 무조건 딸 편에 서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또 아드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아드님에 대해서도 어머님이 생각할 때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안 좋겠나 저게 안 좋겠나 하지 말고 아드님이 하자는 대로 하세요. 아드님, 딸도 아들도 지금 무조건 하고 어머님께서 나는 네 편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또 아버님 그리고 이제 지금 어머님 아버님 부부간에 서로가 지금 협조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다독거려주고 그런 거 무지 필요해요. 부부가 지금 합심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머님께서 지금이 제일 세상살이 하면서 제일 힘든 시기다. 진짜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어머님께서 힘을 내셔야 되는 시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어머님이 최후의 보루다. 가족들의. 아버님도 지금 몸도 아프고 아버님도 지금 뭐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딸은 지금 뭐 감당이 안 되니까 팔딱팔딱 뛰는 거고. 아드님도 지금 뭐가 감당이 안 되니까 우울이 심하게 와서 저러고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머님 힘들죠. 다들 어머님만 쳐다보고 어머님한테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하니까 어머님 혼자서 이걸 다 감당을 해내려 하니까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드시죠. 진짜 무지무지하게 힘드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어머님이 어떤 마음을 먹고 어머님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이후로 좋아지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더 험악해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께 지금은 힘을 내셔야 되는 때예요. 힘이 안 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님 아까 얼핏 들으니까 교회 다니신다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시기에 힘이 안 나면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힘으로써 어머님께서 따님 편이 되어주고, 아드님 편이 되어주고, 남편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돼요. 저희 안 그래도 저희 막내애가 이제 올해 20살인데 예. 걔가 그 저한테 사실 한두달 12월 그러니까 1월 달까지 저희 이제 우리 둘째랑 막내애랑 예. 저랑 해가 셋이서 이렇게 왜냐면 저희가 맨날 막 난리가 나니까 같이 가족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셋이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어뭐 언니 일 터지고 막 저기 하다가 막 분주하다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했는데 우리 막내애가 그러더라고요. 언니의 그런 거 같다 지금 요새 막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저한테 엄마 우리 둘이라도 같이 다시 예배 드리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서 아빠하고 같이 제가 아까 우리도 같이 아빠랑 그러셨어요. 같이 드리자 했더니 아빠도 그러자고 하는데 아빠가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어쨌든 제 마음이 사실은 되게 아까 이제 교수님이 처음에 이제 그런 사연 얘기하니까 저는 생각 없이 사실은 편하게 교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자 했는데 아 먼저 눈물부터 그러셨네요. 그래,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오더라고요. 이 힘든 시간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있자니. 눈물부터 나는 게 당연하죠. 아, 근데 너무 참 감사드려요. 막, 예.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우리 아이들 같은, 저는 사실은 이런 세상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셨네요. 정신질환, 조울증,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잘 몰랐었는데, 근데 우리 애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네요. 여기 저희 카톡방 안에도 그리고 또 좋은 애 마음 잡고 거기 카톡방을 제가 또 보고 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참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수님 같은 분들은 사실은 제가 많이 찾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우리 아들이 하도 막 난리를 치고 힘들어하고 막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고 막 그래서 왜냐면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 어디 어디 병원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 한번 만나볼래? 상담해볼래? 제가 그러면은
걔는 또 간대요. 제가 그렇게 만나본 의사들이 한 여섯 일곱 명이 되거든요. 예. 아, 근데 제가 여섯 일곱 명을 가서 만난 그 결과가, 아, 정신과 의사들이 사실은 제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저는 왜냐하면 갈 때마다, 거의, 약 외에는, 이거 먹고 저기 해라. 그러니까 상담은 거의 안 해주는 거예요. 거의 안 해주고, 딱한 군데 굉장히 비싼 비용 들여서 이제 상담, 했던 그분도, 거기서 그냥 끄시고, 뭐, 다음에 또 오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근처에서 그냥, 뭐, 알아보시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제가 그래서, 아, 세상에는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나. 아, 그러셨네요. 그러다가 우리 큰애가 이제 작년 12월에 발병되면서, 그 시기에 이제 제가 교수님 방송을 알게 돼서,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애기 아빠랑 저랑, 아, 이런 분도 계시구나.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전 사실 10년 그렇게 지나오다 보니까는, 뭐 사실은 창피한 것도 없어요. 없는데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셨네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친구도 안 만나게 되고, 친척들도, 얘기 안 하게 되고, 점점 이제 교회도 얘기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네요. 참 교수님한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그러시죠. 어머니께서도 또 용기를 내서 이렇게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니까 더욱이 큰딸 같은 경우에 알면은 난리가 날 텐데도 공개 상담을 신청을 해 주시니까 저로서도 감사하지요. 많은 분들이 또이 어머님 사연을 들으면 또이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어떤 격려도 받고 또 어떤 희망을 찾고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본인의 사연을 공개해 주신 게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도움을 받죠. 예. 그래, 하여튼 그 며칠 뒤에 이제 다음에 조만간에 아드님은 저한테 공개 상담을 받겠다 하니까 아드님이 이제 MT에서 돌아오면 날짜를 잘 맞춰서 아드님 공개 상담을 하면 되고, 또 어머님께서도 오늘 공개 상담 한 번으로, 뭐, 다음에는 공개 상담, 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후라도 어머님께서도 또 필요한 공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편안하게, 고려 필요하시면 또 공개 상담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래, 제 생각에 오늘 어머님하고의 상담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 어떤가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혹시라도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또는 질문하시고 싶으신 내용이나 뭐 있으시면 뭐든지 이야기를 해보셔요. 우리 큰아이가, 예. 병에 대한 인정을 되게 안 하더라고요. 자기는 멀쩡하다고 그러고 자기는 계속 이 병이, 그러니까 말할 때는 내가 조증인 상태는 엄마 폭언을 하잖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거의 그냥 인정을 안 하고, 그래서 저렇게 간헐적으로 저렇게 약을 먹어도 저게 효과가 있을까? 꾸준히 먹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워낙에 주장이 세다 보니까는 제가 어떻게 밀어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나? 내버려 두셔야 되죠. 뭐냐면, 이게 이제 참 우리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조울증, 그러니까 양극성장애 2형의 경우에 자기 병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이게 병이 힘든 병이면 힘든 병일수록, 그러니까 자기 본인 자신이
힘든 병이면 힘든 병일수록 병을 인정을 잘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조현병, 조현병의 경우에는 몇번 재발하고 좀 고생하다 보면 당사자들이 자기 병을 인정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조울증도, 양극성장애도 1형은 자기 병을 그래도 몇번 고생하고 나면 자기 병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2형은 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조증이나 심한 우울증 없을 때는 사회생활 잘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조증이 있을 때에도 2형은 조증이 올라와서 경조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또 기회가 잘 맞으면 이게 공부하는 데 필이 꽂히든지 회사 일 열심히 하는 데 필이 꽂히면 그때는 뭐 공부도 엄청 잘하고 회사 일도 엄청 잘해서 뭐 상도 받고 하거든요. 네, 맞아, 그래요. 경조증이 꼭안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잘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 아드님 같은 경우에 전교 1등을 했던 경험도 있고 네. 한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하다 보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게 감당하는데 절절매고 있지만 나는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저거는 잘 인정해. 자기가 남들하고 다르다. 내가 좀 특이하다. 내가 좀 독특하다. 나는 개성이 강하다. 이런 거는 본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미 한 고등학교 다닐 때쯤 되면 자기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는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게 병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만의 개성이고 자신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치료받아라라고 하면 억수로 싫어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도 자기가 많이 힘들 때, 우울증이 심할 때라든지, 또는 막 조증이 떴는데 자기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등등 해서 힘들고, 뭐 이런 시기가 되게 되면 자기가 약을 먹으려 해요. 그때 수면제도 먹고, 또저 약을 먹으려 하는데, 약 먹고 좀 좋아지면 안 먹으려 하죠. 그렇게 돼서 지속적인 약물 복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 양극성 장애 2형을 치료할 때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환자 취급을 하면 안 돼요. 환자 취급을 하면 무조건 역효과가 나고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약을 먹더라도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약을 먹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일시적으로 네가 잠을 못 자고 하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먹자. 네가 요즘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렇게 되면 니도 힘들 거 아니냐. 이 약을 먹으면 화가 그래도 좀 가라앉으니까 약을 먹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쪽에 설명을 해주면서 약을 먹자라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약을 평생 먹으라 하면 안 돼요. 그럼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약은 힘든 시기에, 힘들 때에 일시적으로 한몇 달, 지금 요 힘든 시기 잘 넘기고 나면 그다음에 안 먹어도 된다. 힘든 시기에는 먹자. 요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실제로도 힘든 시기에 약을 먹고 잘 지낼 땐안 먹고 힘든 시기에 먹고 이렇게만 해도 충분해요. 이걸 우리가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간헐적인 약물 복용을 한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 먹고 또 괜찮을 땐안 먹고 이렇게만 돼도 자기가 약을 수월하게 먹거든요. 아, 지금은 내가 힘든 시기니까, 내가 지금 우울 시기니까 지금은 먹자. 내가 지금은 내가 내 스스로가 충동 조절이 잘안 되니까 지금은 좀 먹자. 지금은 잠을 못 자서 내가 힘드니까 지금은 좀 먹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용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는 걸 허용을 해줘야 되지. 니는 병이 있으니까 꾸준히 먹어야 돼. 이러면 그마저도 필요한 시기에도 절대 안 먹으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양극성 장애 2형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또 힘들 때는 약을 먹고 지가 약안 먹겠다는 시기에는 그래도 안 먹어도 된다. 이야기하고 아니면 소량만 그냥 먹자. 이렇게 해서 지 뜻을 잘 받아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꾸준히 치료를 잘 해나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자기가 의사. 선택해서 네. 자기가 원하는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게 해야 되고, 또 상담을 네. 하더라도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면 심리 상담 절대 안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진로 문제라든지 지금처럼 막 지가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발칵발칵 뛸 때는 이 억울한 걸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지 그런 걸 의논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그나마 이제 상담에 응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지가 인정 안 하는 건 그래 하고 그걸 억지로 인정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여튼 항상 자기의 뜻을 받아주면서 해나가야지 돼요. 그래, 어머님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만 질문해 보십시오 하고 또 너무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니에요. 또 필요한 얘기였어요. 네. 그래서 약안 먹으려 하는 거 너무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예, 그리고 또 혹시 또 오늘 상담 마무리하기 전에 또 궁금해서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보셔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는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없어요. 예. 네. 그래, 오늘 저한테 이래 이제 상담을 받으셨는데, 그래, 오늘 상담 받으시고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저도 애기 아빠만 뭐 우울증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우울증이 저는 사실은 워낙에 저희 식구들이 좀다 밝아서 저도 그렇고 우울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만 이제 이런 일들이 겹치니까 저 안에도 이제 우울이 오더라고요 막. 당연하죠. 네, 근데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 그 영상들을 제가 많이 듣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족 안에 있는 이 맞춤형으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좀 정리가 되는 느낌?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이게 착한 기준 때문에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남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그 속에서 그냥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여태껏 딸 자식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들어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기준이었던 거죠. 편을 들어주기는 잘안 들어줬거든요. 저는 왜냐면 애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하고 뭐이 정도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사회생활 이러면 안 돼. 저는 그렇게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듣고서 제가 지금 우리 큰애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외로웠겠구나. 그렇죠. 걔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렇죠.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막 계속 저한테. 내가 저게 또 시작하네.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러셨네. 아, 걔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구나 생각이 그러셨네. 드네. 네. 그래, 따님이 많이 힘들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파혼까지 당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어요. 갔다가 같이 살면서 두드려 맞았는데 그것도 참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억울해하고 화나는 마음을 어머님께서 그래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야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 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이제 저한테 공개 상담 받기 전에 다른 사람들 제가 상담하는 거쭉 보면서 뭐 하면서 공개 상담 받기 전에 공개 상담을 받으면 이럴 것이다라고 어머님께서 생각하고 예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막상 공개 상담 받아 보니까 어떤가요? 지금 받기 전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자면 기대했던 거 예상했던 거하고 같은지 좀 다른지 어떤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 상담은 우리 애를 위한 상담보다 저를 위한 상담인 것 같아요. 제가 여태껏 제 얘기를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하지만 왜냐면 저의 제일 아픔이니까. 그러셨네요. 근데 그런 이런 거 갖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제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남의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마음 아프게 들었긴 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저한테는 굉장히 좀 치유가 되는 느낌?
아, 예. 네, 저는 왜냐하면 이걸 왜냐하면 누구한테 얘기할 때는 내 허물을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친언니한테도 그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이제 판단하고 정죄를 하니까 사람들은. 네, 근데 또 이제 왜냐면 애들에 대해서도 그냥 판단하고 편견 속에서 그냥 이렇게 딱 그게 공격으로 오니까 제가 점점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겠네요.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론 제 얼굴은 공개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래 따지자면 오늘 어머님께서 네. 매우 바람직한 자세로 상담에 잘 임하신 거죠. 어머님께서 솔직한 자세로 제가 이렇게 뭘 여쭤보고 질문하고 할때 있는 그대로 본인의 이야기를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기 노출, 자기 표현, 이제 이런 게된 거잖아요. 자기 속마음을 겉으로 이제 드러내신 거잖아요. 속에 있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유 효과가 있는 거죠.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리기 전에 이게 치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상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이잖아요. 자기 속에 걸 꺼내서 이야기를 해라. 속에 걸 꺼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에 곪아있던 게 낫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젖은 빨래는 꺼내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젖은 빨래를 장롱 속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어머님께서 오늘 참 그래도 치유의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신 게, 어머님 속에 있는 거를 꺼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만큼 어머님께서 가벼워지신 거죠. 그래서 그렇고, 또그 똑같은 원리가 우리 애들, 당사자들,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어라. 그래서 부모님 보고 자꾸 귀담아 들어라. 말을 더 많이,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하게 해줘라 하는 게, 그러면 그게 치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머님께, 교수님 하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셔요. 저희 아이가 얘기를 할때 어쩔 때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답답하니까 그럴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막그막 악을 쓰고 인상을 쓰면서 자기 속 얘기를 막할때 사실은 저희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 걱정을 다 받아야 되는 그 데미지가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아빠도 그거가 힘든 거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자기를 막 저기한테 그거를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힘들 저희가 이제 때는 우리 부모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는 다 받아주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악을 쓰고 욕을 하고 막 험악하게 나오더라도 말로 하는 거는 죄가 없다. 신체 폭력은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사람을 때린 건 이건 받아주면 안 돼요. 신체 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바로 112에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언어적인 건, 언어 폭력은 말로는 막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고 하더라도 말로 하는 거는 죄 없다. 말로 사람이 죽나. 그래서 말은 지가 실컷 할수 있게 허용해 주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말도 험악한 말을 듣다가 보면 내가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못 듣겠고. 그럴 때는 타임 요청을 해야 돼요. 좀 쉬자라고. 그때는 I 메시지로, 내가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숨을 쉬기가 어렵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조금만 쉬었다가 내가 이야기 들을게, 그래서 정말 5분만 쉬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딱 생각해 보면 얼마나 쉬면 내가 이게 좀 진정이 될까,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5분만 쉬자. 5분만 네. 좀 쉬었다가 내 이야기 들을게. 이렇게 하셔도 돼. 예. 또 어떨 때는 5분 가지고는 택도 없다. 내가 네.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다. 자고 나서 내일 듣겠다. 라고 네. 하면은 오늘은 내가 도저히 더 이상 못 듣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때는 항상 미안하다라고 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도저히 내가 지금 감당이 안 된다. 내가 이러다가 내가 쓰러질 것 같다. 애를 좀 봐달라. 내가 오늘은 못 듣고 내가 내일 내가 다시 들을게. 내일 저녁이면 내일 저녁에 다시 들을게. 그래서 내일 저녁에 다시 들을게 했으면 내일 다시 듣는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제 하려는 자리. 그 다음에 내가 딱 생각할 때 내일 가지고는 택도 없다. 내가 한 일주일 뒤에 들어야 되겠다. 이건 내 도저히 감당 안 된다. 그러면, 아, 솔직하게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도저히 못 듣겠다.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좀 진정할 수 있는 네가 시간을 좀 달라. 내가 일주일 뒤에 다시 들어볼게. 항상 이렇게 타임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들을 수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못 듣겠는 걸 억지로 들으시지 마셔요. 이러면 이거 더 사람 화 돋구는 거예요. 들을 수 있을 때는 쑥쑥 들어주고, 못 듣겠을 때는 타임 요청해서 봐달라, 미안하다, 나를 좀 봐달라라고 하고, 그러면 타임 요청을 한 번에도 막 쏟아도 또 타임 요청하고, 막 쏟아봐도 또 타임 요청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타임 요청을 하면 지가 결국은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정이 타임 요청을 여러 번 하는데도 안 받아준다. 그때는 도망 나와야지 되죠.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슬그머니 도망 나오든지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궈 버리든지. 그렇잖아요. 도저히 지가 안 받아줄 때는 정말 미안하다 하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잠궈 버리든지. 근데 그랬는데 밖에서 막 방문을 때려 부수고 막 차고 막 난리가 나면 그때는 할수 없이 112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아니면 슬쩍 엄마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 하고 현관문 열고 밖으로 도망 나와야 되죠. 도망 나왔다가 한 2시간, 3시간 있다가 전화를 걸어보면 지 목소리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제는 아가 좀 풀려서 내가 집에 다시 들어가도 될지 오늘은 못 들어갈지 판단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를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감당이 안될 때는 감당이 안 된다고 자수하고 말씀하시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곧 중단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그래도 내 말을 안 들어주면 그때는 도망 나오셔야 되고, 그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상담은 이제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셔요. 그래,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어찌됐거나 편안하게 잘 지내시고 이 힘든 시기 잘 견뎌내셔요. 아,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좀 깜빡 하나만 더. 애들한테 말할 기회를 줘서 실컷 말하게 하라 했는데, 우울증일 때는 애들이 자기 말을 하는 게 힘들어요. 우울증일 때는 네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라고 하지만 지가 말을 안 하면 그래 알았다 하고 다음에 언제든지 말하고 싶으면 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울증일 때는 심리 상담도 강요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일 때는 아무리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예전에 상담할 때 자기 말을 잘 들어줘서 진짜 좋았던 선생이 있어도 우울증일 때는 말 한마디 할 힘이 없고 하고 싶지 않고 해서 상담 잘 받던 애들도 상담 안 받으려 하거든요. 그때는 상담을 안 받고 일정한 시간을 좀쉴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울증일 때 자기 노출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울증일 때에는 자기가 힘들어서 말안 하고 싶어 하면 그거 허용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상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지내셔요. 안녕히 계세요. 예.